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리브아이 스테이크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브아이 스테이크를 진짜 호텔보다 맛있게 세계적 수준으로 만드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리브아이가 어디냐면요, 소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등을 쳐다본다면 소 등에 6번에서 12번 사이에 있는 갈비 쪽이에요. 여기는 무지 비싼 부위예요. 새우살이라서 여기가 리브아이 캡이 지방도 많고 맛있는 부위여서 이것만 파는 집도 있고요. 여기 동그랗죠? 그래서 이걸 리브아이라 그래요. 갈비 눈. 얘가 센치가 이것도 지금 4.5에서 5cm 정도 되거든요. 두껍기 때문에 요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맛있게 하려면 아주 센 온도에 한 번에 바짝 겉에를 익히면서 안에 있는 육즙과 수분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천천히 안쪽으로 익혀가는 거죠. 저희가 오늘 제대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스테이크 굽는 거를 미디움이나 미디움 레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라요. 많은 한국 분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미디움이나 미디움 웰던이 좋아요. 유명한 데 좋은 데 가도 저 미디움 웰던 주세요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굽는 방법은요, 뉴욕 스타일입니다. 이 두꺼운 리브아이 스테이크는요, 버터가 들어가야 돼요. 깊이 있고 풍부한 맛을 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스테이크 이외의 것은 유럽식의 바질향과 토마토 향이 곁들여진 정말 프레시한 샐러드를 만들어서 둘의 조화가 기가 막힐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리브아이 스테이크의 재료 볼까요? 리브아이는 480g이에요. 그러면 남성으로 시작하면 저 같은 사람은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여자분들 좀 많을 수도 있죠. 오늘 스테이크의 향은요, 타임이 담당하고요, 마늘이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임과 마늘이 향을 담당하는 동안에 버터가 들어가서 더 바삭바삭하고 풍미를 왕창 줄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스테이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크의 이 풍성한 맛을 뭘로 신선함을 잡아주느냐, 제가 이태리식의 토마토 생바질 샐러드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하고요, 생바질하고 마늘하고 페콜리노 로마노 치즈하고 해서 아주 프레시한 샐러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또 하나, 요건 표고버섯 아니고요, 요건 양송이 버섯인데 그냥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브라운으로. 그래서 브라운 양송이를 살짝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해서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오늘 최고. 우선 리브아이 스테이크를요, 약간은 소금하고 후추하고 올리브유로 마리네이드 하겠습니다. 소금은 천일염을 볶아가지고요, 갈은 거예요. 후추 뿌려주시고요, 뒤집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요,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요, 10분만 놔뒀다가요,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질 갈릭 버터 만들겠습니다. 마늘 버터인데요, 바질 리플러서 아주 향기로울 거예요. 여기에 마늘 두 개 갈아서 넣어주겠습니다. 바질 리플 돌돌 말아서요, 버터와 마늘과 바질을요 같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섞어주세요. 근데 버터가 워낙 약간 딱딱하잖아요. 잘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팬은요 아주 센 불에 올리시는데 무쇠 팬이도 좋습니다. 이게 열이 강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자, 팬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때 무쇠팬은 점점 뜨거워지니까 조금만 중상불로 낮추고 일반 식용유를 넣습니다. 자, 완전 뜨거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스테이크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2분 굽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리란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시간과 불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느 선생님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물어보는데. 아무튼 오늘은 불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뒤집겠습니다. 볶게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렇게 익었죠. 이제 2분 넣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야채 정리를 좀 할까요? 마늘 꼭다리 좀 빼고요, 토마토는 꼭지를 떼고, 칼질은 양송이부터 하죠. 양송이를 자, 이렇게. 2분 됐네요. 어디 볼까요?
좋죠? 아이고 좋죠. 기가 막힙니다. 안내 좀 긁어준 것 같으니까 좋고요. 자, 이제 옆면을 굽겠습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넣는 이유는요, 무쇠 팬은 워낙 열이 세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견뎌내지 못해요. 이 정도는요. 그래서 일반 식용유를 넣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워야 맛있느냐? 겉이요, 노릇노릇 완전히 갈색이 돼야지 맛있어져요. 사실은 우리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때부터 옛날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부 칠 때 노릇노릇하게 해라, 모든 게 바삭바삭하게 해라, 파전도 노릇노릇하게 해라. 그거에 시작된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름이 마이야르냐? 루이 14세의 루이를 딴 루이 까미우 마이야르는 어떤 사람이요? 1912년에 논문 내지 무슨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고기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먹는 모든 생선이 됐든 빵이 됐든 그걸 구울 때 얘가 노릇노릇하게 갈색이 나게 구우면 그때 당과 단백질이 반응을 하면서 색깔은 브라운이 되고 식감은 바삭바삭해지고 향도 나고 그래서 맛있는 반응이 생긴다는 거를 정립을 해서 한마디로 논문 내고 그거 특허를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들이 다 해놓은 거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싹 가져간 거죠. 아무튼 마이야르는 이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얘를 잠깐 꺼내가지고요 여기에 있던 기름을 일단 버려줍니다. 왜냐면 구우면 이게 브라우닝 색깔이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버터링을 하는데 저희가 살짝 조금만 기름을 넣어주고요. 버터링은 기름이지 않습니다. 살짝 조금만 넣어주고요. 자, 올리고요. 이제 버터를 세 덩어리를 스테이크 중에 넣어줄게요. 버터를 이만큼 넣어주고요. 넣어주고요. 여기에 타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늘도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타임과 마늘은 1분간만 이렇게 놔서 향을 버터에 입혀줍니다. 1분간 버터링을 하면서 버터에다가 마늘과 타임을 넣고 1분간 향을 내는 중입니다. 마늘을요, 마늘과 타임은 고기 위에 올리고요. 팬을 제 쪽으로 살짝 숙인 상태에서 맛있을 것 같죠? 자, 이제 2분이 됐고요. 불을 끄고요. 이제 10분 정도 레스팅 시키겠습니다. 오늘 제 스테이크는 미디움 웰던으로 구운 건데요. 무쇠 팬이기 때문에 워낙 뜨거워서 저는 앞뒤로 2분씩 굽고 버터링을 2분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팬의 경우에 버터링을 앞뒤로 2분씩 합이 4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쿠킹오일을 덮어서 10분간 레스팅 시키죠. 저희는 레스팅 시키는 동안에 토마토 바질 샐러드 하고요. 그 다음에 양소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먼저 정리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오늘. 자, 이 정도 두껍게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소금 살짝 뿌리겠습니다. 이 정도 뿌려도 절로 들어가면 다 떨어져요. 좀 살짝 뿌리고요. 이거 미리 해놓으세요. 저 오늘 바빠가지고 이랬어요. 굽는 시간은 20초에서 30초 내입니다. 아주 맛있을 거예요. 자, 불 겁니다. 타임하고 버터가 합치지니까
뉴욕 냄새가 여기서 나요. 진짜로. 샐러드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방울토마토를 반씩 자르세요. 혹시 맛있는 샐러드 나올 거예요. 자, 토마토를 넣고요. 바질은요, 많아서요, 오늘은 자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썰겠어요. 클수록 좋습니다. 넣어주고요. 마늘 두 개 으깨고요. 여기에 페코리노 치즈 많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넣어줍니다. 소금 살짝, 한 꼬집. 후추 살짝. 자, 이제 이렇게 섞어주면 진짜 맛있는 기가 막히죠. 하나 먹어볼까요? 여기도 이태리예요. 여기 뉴욕, 여기 이태리. 10분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요, 오늘의 주인공 스테이크 꺼내볼까요? 와우, 얘를 꺼내고요. 스테이크를 우후. 요 스테이크를 이제 우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리브아이 캡을 먼저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켰고요. 볼까요? 어떻게 잘 어떻게 됐나? 오호, 봐요. 제가 미디움에서 미디움 웰 말씀드렸잖아요. 딱 좋죠. 딱 이 정도면 미디움 웰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그거 혹시 아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이 텐션. 여기가 부드러운 거. 이 정도면 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레어. 이거 요 정도 쭉 하잖아요. 그럼 이거 미디움이에요.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웰던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 정도. 지금 그 정도에 지금요. 자, 자르겠습니다. 손 탄력 부분은 각자가 다르니까요. 참조만 하세요. 그런 이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께는 거의 1cm 정도 되게 자르셔가지고요. 아, 전 좋습니다, 완전. 이렇게 썰고요. 완전 예술이네요, 예술. 지방이 많고 고소해 바짝 구운 한우 같은 새우살은 이렇게 작게 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바질, 마늘, 버터 기억하시죠? 얘를요, 이렇게 경단 만들듯 굴리셔가지고요. 하고 반대를 살짝 눌러놓고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후추를요 살짝 녹여줍니다. 살짝만요. 불맛을 살짝 준 거예요. 녹은 버터는 수저로 살짝 눌러주시고요. 버섯을 놔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남아있던 몇 개의 향신료를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머스타드, 올드 스타일 머스타드 프렌치 거예요, 프랑스 거. 자, 여기다가 한 수저만, 한 수저만 넣겠습니다. 와, 어떠세요?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이거요, 저희 잘하게 해도 되죠. 보세요, 스테이크, 뉴욕 스테이크 스타일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바질 향이 들어간 버터 만들었죠. 그리고 얘는 완전 지중해식의 바질과 프레쉬 토마토와 마늘과 해가지고 올리브유까지 해서 정말 신선한 것도 있고, 그 다음 머스타드하고 네, 머쉬룸까지 해서, 아, 정말. 저희가 어떻게 저기 리브아이 캡? 새우살? 또 먹을까요? 이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새우살 맛은 바짝 구운 한우 맛 같았어요. 저는 매번 제가 좀 놀라지만 오늘 진짜 성공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깜빡했어요. 여기다가 다 한 다음에는 살짝 소금하고요, 후추 살짝 해주고요. 여러분 이제 먹겠습니다.
환상입니다. 진짜. 정말요. 맨날 똑같은 말밖에 안 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프레시한 토마토 먹고요. 마늘구이. 아, 머스타드. 대박입니다. 저의 한 송이. 진짜 미제 냄새예요. 완전. 이건 진짜 뉴욕 냄새가 엄청납니다. 아, 진짜 여기 완전 뉴욕 냄새 나는데요? 근데 얘는 또 이태리 풍인데도 너무 좋아요. 뉴욕의 소호? 뉴욕과 그 유럽이 섞여 있는 그런데 여러분의 집이 마리와 뉴욕을 섞어 놓은 곳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얘는요 뭐냐면요 바질을 사는데 바질이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 아 이마트에. 그래서 믹스드 향신료 그 향신채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질을 좀 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썼는데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하세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따봉따봉의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예요. 아 저는 진짜 이 플레이팅 하는 거 보면 천재 같아요. 천재. 너무 잘했어요. 아, 생각을 했는데 이 플레이팅은 지금 처음 한 거잖아요. 근데 해놓고 났더니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즐기시고 손님과도 즐기시고 하여튼 맛있는 시간, 멋있는 시간 보내세요. 스테이크를 좀 다른 방식으로 몇 개 더 할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맛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어요. 최고. 바이.